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에이식 랜드입니다. 오늘 주가는 0.8%, 0.9% 정도 밀렸고, 뭐 가격적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일단 시가부터 좀 밀렸죠. 시가 0.5% 밀려가지고 시작이 됐고요. 윗골이 만들어졌지만 역시나 요 구간 저항 라인을 넘지는 못했습니다. 오늘 코스닥 반등이 나와줬는데 결국 2차전지 바이오가 대거 움직였습니다. 지금 7월 1일로 넘어온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어떤 그 구도, 전체적인 흐름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했거든요. 우리가 코스닥 반등 쪽에다가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, 일단 오늘은 에이전랜드는 양봉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. 뭐,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다 밀린 건 아니고요. 확실히 코스닥 쪽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, 그나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, 하이닉스 3전이 좀 눈치를 보면서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. 워낙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, 기존에 6월 말에 강세를 보여주던 그런 업종들 대부분 다 낙폭을 좀 크게 보여줬고요. 에이징랜드는 오늘 좀 버텼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외국인 기관, 뭐 개인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전저점 부근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을 어쨌든 막아주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저점을 두번 찍고 다시 반등 보여주는 이 흐름, 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인 거고, 이 가격을 이탈시키면은 정말 좀안 좋은 케이스긴 합니다만, 애초에 1분기, 2분기 때 강세를 보였던 종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뭐 깨고 내려간다라는 관점을 지금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오늘 뭐 반도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만큼, 에이징랜드는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정도 이 거래일 안으로 다시 한번 45,000원, 45,500원, 윗라인으로 좀 올라와 주는 거, 이게 일단 가장 좀 필요하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요. 오늘 흐름 자체에는 딱히 분석할 만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. 뭐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, 오늘도 이제 하나 쪽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줬다라고 하는 거, 얘네들이 매도를 일단 좀 빨리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것 같아요. 얘네들이 지금 최근에 이 음봉들을 다 혼자 만들고 있거든요. 뭐 누군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, 요 매도 주체 대체 누군지 자꾸 매도를 해가지고 가격을 밀어대는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.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조정받을 만큼 다 받았고 찍을 가격들 다 찍어줬고요. 추세도 하단까지 거의 최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어떤 유의미한 반등,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동반해가지고 들어오는 지수가 올라올 때 들어오는 그런 매수 유입이거든요. 오늘은 워낙에 이제 그 수량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딱히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. 결국 이 하나 쪽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들을 좀 소화해 주는 단계다라고 봐야겠죠. 얘네들이 저점을 깨면서까지 매도를 하는지 아니면 저점 부근에서는 일부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지 그것도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 될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. 오늘 크게 우리가 막 확대 해석할 만한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고요. 다시 한번 요 영역, 결국 에이징랜드가 들어가 줘야 되는 구간은 요 윗라인입니다. 전저점 안으로만 들어가 주면 지금 코스닥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다라고 봐요. 다만 내일 뭐 개파락으로 막 43,000원대로 시작한다 이런 패턴만 좀안 나와주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시장이 변화를 가져갑니다. 또 하반기 넘어오면서 변화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다시 한번 또 우리한테 매매할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. 에이징 랜드 남겨주세요. 뭐 2차전지도 올라오고 바이오 올라오고 또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업종들이 또 조정을 또 보여주면은 단기 관점으로 매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아졌다라고 봐야겠죠. 네, 의지의 문제다라고 봐요. 내가 6월달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7월마저 시장이 변화를 가져가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. 그거는 정말 좀뭐 자포자기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. 네, 적극적으로 저는 좀 공략해도 되는 시장이 7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